내년에 경기 인천 구축 아파트 특히 5억 이하에 속해 있는 아파트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서울에는 오피스텔과 빌라의 수요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이 직방이라는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이 직방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2천여 명 정도의 기준점을 잡아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년에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주택 매수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뉴스 기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국민 대다수를 지금 기준을 잡아서 조사한 결과가 아니고 직방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직방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대다수가 젊은 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보통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직방보다는 좀 네이버 부동산 쪽에 관심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매입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이 거주 지역별로는 지방이 가장 많습니다. 약 70% 정도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약 66.5%, 그리고 5대 광역시와 인천이 62%, 그리고 서울이 57% 순으로 서울의 비중이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입 방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라는 비중이 38%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겠다, 약 33%, 그리고 연립 또는 빌라를 사겠다, 약 10%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약 9% 정도, 단독주택 5%, 오피스텔 청약 및 매입이 약 3.6%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매해마다 이 신규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겠다라는 비중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약 25% 수준이었고, 올해는 29%, 내년은 33%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젊은 층들이 사실상 현금의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최저가로 매입하려면 청약밖에는 답이 없겠죠. 그래서 이 청약에 대한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직방 이용하고 있는 분들 대다수가 젊은 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청약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뿐만 아니라 21년보다 22년 내년에 빌라로 매수하겠다라는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약 2% 이상 높아졌고, 오피스텔 또한 마찬가지에 약 2% 정도 높아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아파트 청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빌라 또는 오피스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비중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계획하는 주택 비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억 이하가 가장 많습니다. 약 38.3%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3억에서 5억 이하, 이게 거의 33% 정도 수준이고요. 5억에서 7억 이하가 15% 수준입니다. 그리고 7억에서 9억 이하가 6%대고요. 9억 초과 주택을 보시는 분들은 약 1에서 2%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3억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죠. 근데 3억짜리가 뭐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3억에서 5억 이하, 이 비중도 좀 많아졌다. 근데 3억에서 5억, 사실상 아파트로 보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어디로 보는 겁니까? 어디로? 청약 기다리는 겁니다. 청약. 청약에 당첨이 돼야지만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청약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40%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갈아타기 또는 시세 차익 또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비중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20대에서 30대 이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하겠다라는 이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면 약 50%대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주택을 매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약 58%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매도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수는 약 41% 정도로 연령별로는 60대가 60%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40대, 50대도 40% 이상 매도 의사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거주지역 이동이 31.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죠, 갈아타기. 이 면적 확대 축소도 갈아타기의 하나죠. 그래서 총 약 19%이기 때문에 약 거의 50% 정도는 갈아타기 용도로 매도를 목적에 두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차익 실현 또는 투자처 변경 또는 뭐 신축주택 입주 그리고 양도세 및 종부세 부담으로 처분 이런 것들이 약 50%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내년에 매수를 희망하고자 하는 비율이 약 6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내년에 매수 희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약 64% 수준이고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자분들 또는 현재 집이 있는 유주택자분들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월세는 살고 있는데 내년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사람의 비중이 약 40%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이 있는데 내년에 좀 갈아타기 하겠다라는 비중이요. 약 35%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월세에 살고 있는 비중에서 내년에 내 집 마련하겠다라는 비중의 연령층이 20대, 3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비율이 거의 50%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 자, 이분들이 원하는 주택의 가격이 있죠. 주택의 가격은 5억 이하인 주택을 선호합니다. 5억 이하인 주택의 비율이 거의 70%예요. 정말 높은 수준으로 5억 이하인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억에서 9억 이하인 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2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약 한 91% 정도가 9억 이하인 주택을 선호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9억이 넘어가는 비중은 거의 9%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가격은 5억 이하이다. 5억 이하이다. 근데 서울에 5억 이하 주택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죠? 자, 반대로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은 4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40%. 근데 이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60대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60대의 비중이 거의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60%.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40대, 50대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갈아타기 희망으로 인해서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50%라고 합니다. 50%. 이에 반해 시세 차익 실현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매도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비중이 이 또한 50% 수준이라고 합니다. 50%.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만약에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 그리고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60명이에요. 60명에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40%니까 24명이 될 수 있겠네요. 24명. 큰 틀에서 이해하십시오. 24명. 그 중에 2030 세대들이 5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몇 명이죠? 12명인 거예요. 12명. 12명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젊은 층 수요인인데 이분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5억 이하인 주택을 선호한다. 그러면 약
8점 한 4명 정도가 5억 이하를 선택하는 거겠죠. 그리고 5억에서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약 2.4명 아닙니까? 2.4명. 그러면 총 토탈 11명 정도가 9억 이하인 주택을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선호한다. 그러니까 한 명은 9억 이상의 아파트를 보겠다는 얘기겠죠. 자, 따라서 2030 세대 애들이 아닌 4050 세대 애들이 좀 움직여줘야지 이 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움직일 겁니다. 그럼 따라서 이런 유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겠죠. 이분들이 움직이겠죠. 이분들이. 이분들은 뭘 사겠습니까? 당연히. 고가주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유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다 보니까 당연히 상급지에 있는 상급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좀 움직여줘야 된다. 움직여줘야 된다. 자, 이 반면에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40% 정도라고 합니다. 100명 가운데 40명 정도가 매도를 희망하고 있다. 그 가운데 60대가 60%다. 60%. 그러면 몇 명이죠? 똑같이. 24명이죠? 24명. 60대가 24명 정도가 매도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익, 보유 부담으로 인해서 팔아야 되겠다. 12명 정도. 그리고 갈아타기 12명. 이렇게 나오겠죠. 12명. 자, 따라서 60대 분들은 이제 갈아타기를 희망하는데 이 갈아타기 희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당연히 상급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 갈아타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이분들 당연히 갈아타셔야 되고, 그리고 차익과 보유 부담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걸 매도를 해야 되겠죠. 뭐 양도세나 종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런 분들의 물건이 이분들이 사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분도 12명, 젊은 사람들도 12명이네요. 이분들이 이 물건을 사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럼 사주려면 어떤 물건을 사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구축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겠죠. 구축 아파트. 서울에 5억 이하 아파트가 있나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 경기, 인천 지역 일대에 구축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이게 합이 맞아야지 이분들이 내놓는 물건을 이분들이 또 사줄 수가 있는 거겠죠. 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OP 아니면 빌라예요. OP 아니면 빌라. 5억 이하인 빌라 방 3개짜리 강북에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또는 방 2개짜리 빌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는 오피스텔 방 2개, 방 3개짜리로 또 보고자 하는 젊은 층, 수요층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경기 인천 구축 아파트 특히 5억 이하에 속해 있는 아파트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는 오피스텔과 빌라의 수요가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특히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의 이 60% 정도가요, 내년에 언제 정도의 매수를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1분기에 매수하겠다라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1분기면 언제죠? 1월부터 3월이죠. 네. 따라서 그때 매수자가 좀 많이 움직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이미 나타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랬죠. 내년 대선은 계속 움직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엔 9억이 넘어가는 거는 전세 수요가 얼마만큼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매수자도 계속적으로 같이 따라 움직일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직방에서 나온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젊은 층에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0대, 30대만 집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30대 또는 40대의 비중도, 아파트를 가고자 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죠. 근데 거기에 따른 조사 결과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를 이용해서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산다든지, 대출을 이용해서 산다든지, 뭐 이런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히 설명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전세를 이용하고자 하는 매수자가 훨씬 더 많을 거다. 특히 고가 아파트는. 그래서 따라서 이런 고가 아파트의 비중은 전세 수요가 얼마만큼 움직이냐에 따라서 매수인들이 좀 붙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축 아파트, 뭐 오피스텔 빌라만 매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고, 9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의 거래량은 당연히 9억 이하인 아파트 거래량보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세 수요가 움직이면 무조건 매매 수요도 같이 움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